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?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오붓하게 요즘 이제 구도가 잘 나와서 침실에서, 침실이라는 게 이상하네. 침대에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는 거 간단히 찍으려고 합니다. 코로나는 제가 다 먹었어요. 코로나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, 싼 걸로다가 이렇게 뭐 하나 지금 있고요. 커피 제가 장만했습니다. 먼저번에 제가 사발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미니 카페. 그다음에 이거는 세븐일레븐. 이건 제가 산게 아니고 여기서 커피를 하나 이렇게 먹었더니 여기서 커피 먹고 남은 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제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. 맥주 잔으로 이렇게 여기다 놓고 먹을 거예요. 보이시겠죠? 여기 볼까요? 2개 보이시나요? 좀 멀구나. 자, 요거는 오늘의 안주입니다. 오늘의 안주 한치와 맛땅콩. 이제 안주 뜯고 뜯어놓고 한치. 아유, 한치 잘려야 되겠네요. 땅콩도 이제 이렇게 쫙 저기 참 오붓하죠? 되게? 예. 이렇게 한치를, 아이고, 맥주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술도 한치를 고추장부터 벗겨서. 오, 이제 한치를 썰어야 되겠죠? 한치가 잘안 보이시려나? 낮아가지고 더 멀리 있어야 보이겠구나. 이렇게 이건 어쨌든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. 한치부터 일단 잘라놓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뭐 술을 좋아하거나 술을 잘 마시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술을 되게 싫어하고 술 마신 사람도 되게 싫어합니다. 저는. 네. 알아두시고요. 다만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생겼다고 땅콩도 뜯겠습니다. 맛땅콩 같이 구워가야죠. 이렇게. 야, 맛있게 생겼네. 땅콩. 어우, 너무 많다. 맥주 뜯어서. 나머지는 여기다 또 다른 걸, 여기다 또 다른 걸 거예요. 아우, 시원하다. 안주도 이렇게 있습니다. 안주가 좀 많네요. 맥주가 조금 부족합니다. 맛있다. 옆으로 좀 앉을까요? 잘 보이게? 잘 보이세요?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주가 어떻게 생겼나? 이렇게 생겼어요. 보이세요? 조금 그냥 안 보이셔도 이해해주세요.
구도를 잡기 위해서 약간 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조금 더 잘 나오나요? 아유, 좋았습니다. 예. 모델 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맥주가 너무 조금이야. 두 캔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. 세네 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를 다 먹어버렸어요. 두 번째는 이제 세븐일레븐에다가 세븐카페에다가 또 따라 보겠습니다. 제가 딱 사이즈를 재봤는데 딱 두 잔 맞아 이렇게. 요거 한 캔이면요, 맥주 요거 500짜리 하나면요, 여기 한 잔, 여기 한잔딱 나옵니다. 커피잔 여기 한 잔, 여기 한잔딱 나와요. 요게 어디 거더라? 이게 GS25인가 그래요. CU인가? 요게 세븐일레븐인가? 아니, 미니스톱. 요게 미니스톱 거고요, 요게 세븐일레븐 거예요. 좀 아쉽네요. 안주가 남아돌아서. 조금 요염한 상태로다 이렇게, 그죠? 요염하게 이렇게. 그러면 괜찮죠? 어울리죠? 모델 같지 않나요, 진짜?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? 죄송합니다, 이건 죄송해요. 아유, 이건 좀 아니다, 이건. 네. 굉장히 여유 있죠? 맥주 한캔더 사와야 되나? 두 캔으로 끝내야 되나? 이거 참. 먹어봐야 살만 찌죠, 뭐. 안 그렇습니까? 그죠, 여러분?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아우, 어울리나요? 남자의 맥주. 뭐냐, 이거? 남자의 맥주. 코, 로, 나. 9분 넘어갔네. 조금 더 뒤로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. 끊겠습니다. 끊자, 끊어. 감사합니다, 여러분.